자, 더 워해머 4만 던오버 2 카오스 라이징입니다. 던오버 2의 첫 번째 확장팩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 던오버 2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코옵으로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 시청자들 중에서 한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과 함께 한번 캠페인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리지널을 지난번에 클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캠페인 캐릭터의 스탯과 무기들을 그대로 인계해가지고 이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던오버 2 캠페인 시작했어요. 이게 캠페인 같은 경우 이 던오버 2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코옵으로 할 수 있는데 코옵으로 할 때는 그 던오버 2 캠페인에 나오는 네 개의 네임드 캐릭터 중에 두 개 두 개씩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뭐 당연히 뭐 주인공이죠. 제가 호스트니까. 아라무스. 스트라이크 크루저 레트리뷰션. This is Librarian Jonah Orion. We are under attack. The Eldar are massing around us. They have a Wraith Lord, which has already claimed Sergeant Endymion. We must drive these Xenos back. We found them excavating the area. To what end, I do not know. The Eldar have deployed a powerful force to ensure we do not find out. I fear we will not survive long without reinforcement. 자, 던오버 2 카오스 라이딩의 시작은 깐다놈이 갑자기 이 그 전에 아우렐리아 지금 이 행성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이 아우렐리아 행성은 원래 블러드 레이븐의 모성이었습니다. 블러드 레이븐의 모성인데 워프스톰에 휩싸여가지고 한동안 실종되었어요. 실종되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이제 블러드 레이븐 측이 당연히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갑자기 깐다놈들이 요나 오리온의 조사단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컷신이 안 나지 그러니까? 컷신이 나와야 되는데 설마 코옵이라서 컷신 안 나? 아 설마 컷신 ESC키 누른 거 아니죠 설마? 컷신 ESC키 누르지 마세요 설마? 죄송한데. 아 원래 컷신이 나와야 되는데 왜 컷신 안 나왔지? 일단 뭐 시작했어요. 여담인데 이 엔디미온. 아 모르겠다. 할 말 있었는데 까먹었다. 약간 그 렉가 코옵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가? 약간 뭔가 조금 끊기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아닌가? 나의 착각인가?
secured the location. Gunner 2가 뭔가 조금 그 게임의 박진감 뭐 이런 거는 참 좋아요. 던오버2랑 비교할 수가 없어. 던오버2는 진짜 던오버3랑 비교할 수가 없어. 엘다 위치. 지금 나온 이 라이브러리야. 요나 요리온. 던오버3에서도 나오는데 던오버2에서 처음 등장했죠. 던오버3에서도 나오는데 3포인트 엘리트 유닛으로 그 첫 등장은 던오버2였다. I am Jonah Orion. He fell, saving me from an Eldar war machine. We had just discovered a large Xeno structure to the east when they attacked. A webway assembly, no doubt. It will allow them to invade at their leisure. We must destroy it. Go, I will guard over our brother's remains. Chandra will not lose. I am at your disposal, Commander. Thaddeus here! Redeploy! Engage jump packs.던오버 2를 하면은 스페이스 마린들이 강하다는 게 느껴져. 던오버 3 같은 그런 스페이스 마린의 이름만 딴 허접 쓰레기들이 아니야. 던오버 2에 나오는 스페이스 마린.
근데 뭐 폭발물이 없는데 뭐 수류탄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수류탄이 없는데 요나 오리온이 뭐 해줄 거예요. 참고로 지금 카오스 라이징을 캠페인을 플레이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 설정 영상이나 만들어볼까 해서 게임 스토리 설정 영상 좀 만들어볼까 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다의 시체들이 엘다 이 뭔가 시체가 많네요. Psychic power is building up. Quickly destroy their access to the webway. You are too late. The ancient souls have found their new homes. Rise, race god. Destroy the humans. Engage my Eldar. (웃음) 뭔가 회심의 무기처럼 레이스 가드들을 각성시켰지만은 스페이스 마린들이 너무나도 강했다. 이거 부셔버리면 되거든요. 뭐지 이건? 근데 이런 게 있었나? 뭐야? 그냥 먹으라고 있는 건가? 이 새끼 졸랐어. 이 새끼들 개쎄. 빨리 다굴 쳐. 형제여, 코덱스 아스타르테스의 일관 다굴 전략을 습세. 이 새끼들 졸라 세네. 다굴 전략을 써야 되네. 형제여. 오케이, 웹에 부셨죠. 아, 지랄났다, 지랄났어. 아우씨. 징글 맞은 외계인 놈들, 아우. 아, 요나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다? 왜 이렇게 난이도가 있지? 이거 쉬운 난이도 아니었나? 스마2 언제 나올까? 이번 겨울에 아 언제 나오더라? 9월 22일이었나?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데비안 트리 죽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Thaddeus reporting in. Acknowledged. 참고로 이 게임 진짜 얄짤 없다가지고 진짜 죽어요. 그래도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 돼요. Take your position, brother. Pin down. 이 새끼 그렇게 못 싸워. 어이 드레드노트가 됐더니 뇌까지 드레드노트가 됐냐고. 어? 깡통 상자에 갇혀버렸더니 뇌까지 깡통이 되어버린 거냐고. 씨발 실수했다. 아 실수했어. 씨발 키 잘못 눌렀어. 아 여기까지 돌아가야 돼. 아 씨발. 아 씨발 진짜 키 잘못 눌렀어. 아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야 돼. 아 씨발 진짜. 아이고 명진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그레이 나이트 컴뱃 패트롤 팩 하나 암스테르당만. 아 좋은 거 사셨군요. 큰 거 사셨네. 제법 비쌌을 텐데 좋은 거 사셨네요. 어 데뷔한테 죽겠다 그나저나. 아 진짜 아, 키 잘못 눌러가지고 갑이 진짜. 일단 스킵하고 데뷔한 2부터 좀 구합시다. 데뷔한 2 그래서 저러다 진짜 죽겠어. 아 이분은
아니 형제요. 아니 후퇴를 해. 죽을 것 같으면 후퇴를 해야지. 왜 그냥 죽고 앉았어 형. 아니 형제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죽인 거는? 아 충격이네 진짜 저거는. 아니 후퇴를 누르면 되는데 왜 그냥 죽어준 거야 형제야. 형제요. 개쌉에 반대 저거는. 뭐 어쨌든 클리어는 했다. 와 근데 아니 형제야 이 더너보트 후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X키나 혹은 그 후퇴 버튼 누르면은 후퇴를 해서 살 수 있거든요. 후퇴 쓰셔야 돼요 이 게임 하려면. 어쨌든 클리어 했어요. The Eldar return to the sector could not have come at a worse time, Commander. As you suspected, the House Vandis militiamen who ambushed you at Argent Glacier were not an isolated band of malcontents. More Vandis rebels have risen up against Imperial authority on Meridian. The Retribution will take you there to provide support. Governor DeRosa will have further details for you when you arrive. What of Planet Aurelia, Captain Angelos? Jonah, I'm reassigning you to the Commander's Strike Force. You will all return to Aurelia once the crisis on Meridian has stabilized. Angelos out. 자, 이 행성에서의 행성에서의 일은 끝났는데 엘단 일단 박살 냈는데 문제는 또 다른 데서 이제 엘다가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다를 또 박살 내주러 가야 된다. 이 던 오브 2의 특징, 캠페인에서 레벨, 캐릭터를 마치, 그, RPG 게임 하듯이, 스탯을 찍고 아이템을 바꿔줄 수 있죠. 뭐가 좋나? 좋은 게 없는데? 맞아. 헬멧도 있네. 이거 진짜. 나 처음부터 아니었네 캠페인이. 아 이런 캠페인이 처음부터가 아니었는데. 뭐야 왜 나 처음부터가 아니지? 아 처음부터 했었어야 했는데. 아 일단 뭐 메리디안 가줍시다. 아, 어쩔 수 없다. 오케이. Nice to meet you. Little brother from another chapter. 'Commander, Governor DeRosa here.
Insurgents loyal to House Vandis have launched a sabotage campaign here on Meridian. Our infrastructure is still crippled from the Eldar and Tyranid attacks, and the Vandis rebels know just where to strike to cause the most damage. What's more, raids from Orc looters have become endemic. We could use any aid you can provide, Commander. Thank you for your intervention, Commander. The Emperor's favor is clearly with you and your battle brothers. It is an honor to serve alongside the heroes of Typhon. Commander, this insurgency has stretched our loyal forces to the limit. Orc looters have infested... House Vandis wants Angel Forge for itself. They are driving the orcs ahead of them in order to weaken the Forge's defenses. If the Most Imperial Guard forces have been diverted to deal with Vandis insurgents. Those guardsmen still at the forge are dangerously short-handed. The defensive gate has been restored, but it remains in a weakened state. 타르커스 내가 데리고 가자. 아니, 사이러스 데리고 가자. 내가 커는 잘하니까. 넣어줄 수도 있네. 코옵 할 때 그 상대방 팀에 내가 강제로 넣을 수도 있네. 갑시다. Under this insurgency has stretched our loyal forces to the limit. Orc looters have infested the Hablocks outside Angel Gate, and I can spare no troops to stop them. Only you can eliminate the Xenos before they reach Angel Forge. 아 왜요? 아 나 진짜 형제 그냥 가요 좀. 아, 왜 그러는 거야? Commander, this is... Most Imperial Guard forces have been diverted to deal with Vandis insurgents. Those guardsmen still at the forge are dangerously short-handed. 시점이 사실 그 던 오브 원 오리지널 시점에서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타이라니드의 구조물이 간간히 보여요. 왜냐면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던 오브 원에서부터 이런 거 있잖아. 타이라니드 구조물이죠. 스카운마 저는 지금 한국분이랑 같이 코옵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타데우스 아니 뭐냐 아라무스 주인공 아라무스와 이 사이러스 두 개의 분대를 지휘하고 있어요. 뭐 주인공은 뭐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주인공 캡틴이에요. 스페이스만의 캡틴. 그리고 라이플을 든 사이러스는 스카 분대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은신과 수류탄 투척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간 건물 안에 들어간 오크들한테 이렇게 수류탄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몰살시키는 전문가예요. 엠퍼러 프로텍트 me and the boss you. 던 오브 2가 참 좋은 게임인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셔버리고 막힌 길을 뚫어서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던오버 2의 후속작인 던오버 3에는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 어떻게 후속작인데 더 태야 되는 게임. 놀랍죠. 던오버 2에서는 이렇게 지형 지물을 파괴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던오버 3에서는 그게 사라졌어요. 참 대단한 게임이야 던오버 3. 진짜 던오버 3만 했을 때는 몰랐는데 던오버 2를 또 간만에 하니까 던오버 3가 얼마나 개 쓰레기 같은 망작인지 새삼 느껴진다. 그리고 그 던오버 3를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나도 쓰레기인가? 스킨 say more space marines look alive brothers commander governor derosa here we are receiving a distress call from inside the defensive ring we are under heavy fire from insurgent forces inside the perimeter heavy casualties commander
console inside the perimeter, which you can use to lower the gate, Commander. Jump packs should allow you to reach it. Commander, that position is exposed. Then we break the gate down. Take the fleet by surprise. With Angel Gate shattered and the defenders dead, who will hold the forge the next time? Enough. The Commander must decide. 자, 이제 카오스 라이징의 카오스 라이징만의 캠페인상의 특징이 나왔어요. 무엇이냐? 선택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카오스 라이징 캠페인에서부터는 선택이 있어요. 선택. 선택 분기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고 주인공의 여러 가지 특성이 추가됩니다. 만약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만약에 효율성만 추구하는 선택을 하면은 그만큼 캐릭터가 강해지겠지만은 대신 스토리상 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주인공도 또 타락에 물들게 됩니다. 엔딩도 타락 엔딩에 가까워지죠. 하지만 힘들더라도 먼 길로 가면은 스토리상 많은 생명들을 무고한 생명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엔딩도 정의로운 엔딩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카오스 라이징 캠페인은 타락, 오염, 선택 분기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엘레파스 간만에 등장했죠. 다크 크루세이드의 카오스 주인공인데 이번에 새로 또 등장했어요. 이 카오스 라이징에서 또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레트리뷰션에서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할 말이고. 엘리파스 저 새끼 간만에 보니까 왜 그렇게 웃기냐. 저 새끼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던 오브 어스 3 최고의 허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허당이에요 저 친구.
have more than an insurgency on your hands, Governor DeRosa. This is a full-fledged heresy. 뭐야? 왜 타락했지? 뭐 타락 점수가 1 올랐는데 왜 타락했지? Zeal and fury are rewarded with victory. 이유가 있나? 타락 점수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아, 이거 먹었 씨발 이거 먹어서 그렇구나. This is very grave news. We cannot allow the forces of chaos to overrun our recruiting worlds. The traitor legions must be based on planet Aurelia, Commander. Return there immediately and hunt them down. Commander, thank you. I can barely believe the rebels would align themselves with the forces of chaos. Believe it. Yes. Sergeant Avitus is right. Denial only aids the enemy. We have recovered records from the rebels that betray the location of their main base. It is on planet Aurelia. House Vandis has been operating there since the earliest days of the Tyranid invasion. I am dispatching troops to Aurelia immediately. Time to eradicate the enemy's safe haven and end this heresy. Now you are speaking sense, Governor. 아, 타락을 했는데 이 게임은 카오스 라이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부터 타락 그 게이지가 생겨요. 이 안 좋은 선택, 정의롭지 못한 선택을 할 때마다 혹은 정의롭지 못한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먹어서 그것을 장착할 때마다 이 타락 게이지가 차는데 이 타락 게이지가 차면 찰수록 강해집니다. 엄청 강해져요. 하지만은 이 타락 게이지만큼이나 엔딩 스토리 분기도 달라집니다. 저는 무조건 정의로운 팀에 서기로 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쪽을 갈 겁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정의로울 필요가 없죠. 그 이유도 나중에 서술을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한 친구는 악역을 좀 맡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친구가 누가 그 친구를 누구를 할지 정해놓긴 했어요. 악인을 맡아줄 친구를 저는 이미 정해놨거든요.